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영화 볼까요? 만도 만도, 얼마에 사셨어요? 45,000원에 네. 20%요. 언제쯤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한 10월 달쯤이요? 가을? 아니면은 12월에 겨울쯤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가을쯤 사셨어요? 글쎄요, 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좀 됐어요, 좀 시간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수익 한 5만 원 넘을 때도 있으셨겠네요. 그때 안 5만 파셨어요? 원만 못 받고요. 네. 글쎄요, 저잘안 보는 통이 저 주식을. 아, 자주 사놓고서 자주 보시는 분은 아니시군요. 그러면은 예.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세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요, 얼마 정도 내려가려나, 얼마 될까요? 정도 올라가려나, 손절매 같은 것도 그렇고, 올라가면 어디서 매도를 하나, 네. 그것도 알아보려고요. 사놓고 오랜만에 딱 열어봤는데 주가가 차트도 이렇고 주가도 이러니까 지금 당황하셔서 전화 주신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볼게요.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또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수익을 잘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도. 이 종목은 HL, 한라그룹의 HL이 붙어서 HL 만도입니다. 4만 5천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은 10% 약간 못 미치는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 시청자님을 좀 위해서 두 가지로 이것도 좀 나눠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게뭐 TV를 보거나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시청자님이 이 주봉 차트 모습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구력이 좀 되신 것 같고 좀 그냥 무거운 종목들 사놓고 가는 쪽으로 사신 것 같고 지금 주봉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하단 지지대가 4만 5천에서 형성이 된 적이 있거든요. 시청자님 그걸 보고 딱 사신 것 같고 주가도 분명히 좀 올라왔을 겁니다. 그때도 그냥 나는 좀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안 판다. 조금 올라가면 팔겠다. 이런 스타일이 같은데 주가가 지금 4만 5천 원이 무너지고 이제 이평선이 뚫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으로 좀 압력을 받으니까 걱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만도라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보다는 자율주행 쪽 부각이 좀 돼야 될것 같고요. 분명한 건 올해 자율주행은 아마 시동이 좀 걸릴 겁니다. 테슬라도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나가기 위한 진척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작년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기업에서 먼저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된 기업은 없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뭐 이제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만은 현대를 꼽는 기업도 있는데, 저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만도는 어떠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의 약점인데 매출액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4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올라가는 쪽인데 영업이익률은 그닥 조금 만도가 좋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좀 약점으로 꼽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7조 4천억 원 이면 굉장히 매출액이 괜찮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2,800억. 조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이익률이 2%대다. 이런 부분은 좀 2, 3%대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단지 매출액에 맞춰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고요.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탄탄합니다.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단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수 하락이 좀 왔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쯤 올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자율주행 모멘텀이 오는 것은, 자동차 전반적이나 테슬라 주가 향배를 좀 봤을 때, 2, 3분기는 좀 지나야 될것 같고요. 연초에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님이 두 번째 궁금한 좀 어디까지 좀 떨어지면 내가 손절매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물으셨는데, 굳이 좀 길게 보유하시는 스타일이라면, 손절매로 접근하실 필요는 제 생각에,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4만 5천 원이 좀 뚫리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한 이유는 섹터 부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는 한 3만 6천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만 6천 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굳이 손절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어주면 만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보유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좀 설정할 것이냐 봤으면 그러면 당연한 건데요, 이 답변이. 내년 초반까지는 좀 하셔야 돼요. 올해 이제 경기 침체에 완벽한 시그널은 아직 뭐 바닥까지 터널은 지나가고 있지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ING,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까지 투자를 했을 때 만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단기 반등세를 써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올 때 5만 원 선에서 교체하고 나올 거냐, 아니면 밑으로 좀 한 3만 6천 원, 7천 원까지 빠졌을 때 손절매하고 자르고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손절매로 대응하기에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적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서 저는 손절매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좀 장기 보유해가지고 6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우리 시청자님에게 더 투자 접근 포인트로 좋지 않겠나 해서 목표가 6만 5천 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선택지 예. 두 가지 드렸는데요. 예.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 5만 원 가장 오고 단기 반등 시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 시간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을 좀 드렸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시청자님 꼭 건강관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HL만도 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